41번 잡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잡니다. 22번 가을철이 되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가을철이 되었어요. 23번 통발 정리 누가 했어? 다시 들으십시오. 통발 정리 누가 했어? 24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2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3번 자동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4번 물건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2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3번 자동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4번 물건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안경입니다. 2번 시계입니다. 3번 거울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안경입니다. 2번 시계입니다. 3번 거울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26번 사람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버스를 탑니다. 2번 자전거를 탑니다. 3번 택시를 기다립니다. 4번 지하철표를 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버스를 탑니다. 2번 자전거를 탑니다. 3번 택시를 기다립니다. 4번 지하철표를 삽니다. 27번 홍차가 몇 잔 있습니까? 1번 한 잔 있습니다. 2번 두 잔 있습니다. 3번 세 잔 있습니다. 4번
네 잔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홍차가 몇 잔 있습니까? 1번 한 잔 있습니다. 2번 두 잔 있습니다. 3번 세 잔 있습니다. 4번 네 잔 있습니다. 28번 연필이 어때요? 1번 아주 많아요. 2번 아주 비싸요. 3번 아주 얇아요. 4번 아주 짧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연필이 어때요? 1번 아주 많아요. 2번 아주 비싸요. 3번 아주 얇아요. 4번 아주 짧아요. 29번 이 공장에 취직을 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주로 다 만들어진 옷을 다리는 일을 할 거예요. 포장하기 전에 깨끗하게 다림질을 해야 하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공장에 취직을 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주로 다 만들어진 옷을 다리는 일을 할 거예요. 포장하기 전에 깨끗하게 다림질을 해야 하거든요. 30번 오늘이 수요일이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이 수요일이지요? 31번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32번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30번 피곤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피곤하세요? 34번 지금 도장이 없는데 서명을 해도 됩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도장이 없는데 서명을 해도 됩니까? 35번. 무슨 노래를 듣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 대장금에서 나온 노래를 듣고 있어요. 참 좋지요? 네. 노래가 드라마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노래를 듣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 대장금에서 나온 노래를 듣고 있어요. 참 좋지요? 네. 노래가 드라마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36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도장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도장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37번. 리아 씨,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네,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요. 토할 것 같아요. 지하실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서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세요. 네, 그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아 씨,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네,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요. 토할 것 같아요. 지하실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서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세요. 네, 그럴게요. 38번. 제가 만든 서류를 김 부장님께 전해드렸습니까? 네, 과장님. 그런데 김 부장님께 드리기 전에 복사해 두었지요? 네, 복사해 두었어요. 복사본 여기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만든 서류를 김 부장님께 전해드렸습니까? 네, 과장님.
그런데 김 부장님께 드리기 전에 복사해 뒀지요? 네, 복사해 두었어요. 복사본 여기 있습니다. 39번. 안녕하세요. 서울 여행사입니다. 제주도 여행 예약 좀 하려고 하는데요. 출발 날짜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 15일부터 3박 4일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여행사입니다. 제주도 여행 예약 좀 하려고 하는데요. 출발 날짜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 15일부터 3박 4일요. 40번. 어제 음악회 가셨지요?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재미는 있었는데 우리 좌석이 너무 뒤쪽이어서 가수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네, 자리가 없어서 서서 구경한 사람도 많았어요. 몇 시간이나 공연을 했어요? 3시간이나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어요. 아마 그 가수도 피곤했을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음악회 가셨지요?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재미는 있었는데 우리 좌석이 너무 뒤쪽이어서 가수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네, 자리가 없어서 서서 구경한 사람도 많았어요. 몇 시간이나 공연을 했어요? 3시간이나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어요. 아마 그 가수도 피곤했을 거예요.